1999년 5월에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기인은 닉네임처럼 이름도 기인이다. 약 5살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게임을 했었는데 어머니와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처음으로 해봤으며 어머니와 게임할 정도로 허물없는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처음 플레이한 건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첫 배치고사는 실버 E티어에 배정되었다고 하죠. 처음엔 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 재미없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밌어서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탑과 미드를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돌렸는데 탑으로 했을 때 더 많이 이겨서 탑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프로로 데뷔하기 전엔 나서스와 레넥톤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챌린저를 달성했으며 공업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3학년 때 취업을 할지 프로게이머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친구들의 권유에 흔들려서 프로게이머를 도전했으며 때마침 지원 공고도 떴기 때문에 그 계기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죠. 처음엔 프로의 세계에 큰 기대를 하면서 도전한 게 아니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호기심으로 프로의 세계에 접근했으며 당시 점수는 챌린저 700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팀에 합류해서 데뷔전을 치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자신이 꺾였다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데뷔했던 프로의 세계였지만 열정이 생기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인은 2018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2018년도는 국제전에서 LCK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몰락하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인은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었고 덕분에 LCK의 유일한 월드 클래스급 탑라이너로 평가받기 시작했죠. 원래 재능이 있는 선수였지만 노력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계 관계자가 말하기를 다른 선수들의 2013년, 2014년 옛날 경기까지 챙겨보면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익히고 솔로 랭크 큐를 돌리면서 남는 시간에도 옛날 경기를 하나씩 더 봤다고 하죠. 당시 연습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기 때문에 연습 경기하기 전에 무조건 다녀왔어야 했고 늦은 시간 연습 경기가 끝나면 혼자 솔로 랭크를 하면서 메타에 맞는 챔피언을 찾았다고 하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기량이 대폭 상승했었던 기인은 네티즌들 사이에선 큰 인기를 얻었고 데뷔한 지 1년 만에 국가대표 탑라이너로 차출되어 2018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중국을 상대로 패 은메달을 받았다고 하죠. 이후 본인의 기량이 엄청나지만 팀원들의 부진으로 더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기인은 끝까지 팀에 남아서 꾸준한 폼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특히 2019년에는 팀을 먹여 살리는 플레이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인은 거의 매경기마다 캐리형 챔피언을 플레이하며 3경기 연속 딜량 1위를 기록하는 차력쇼까지 했지만 팀이 패배하는 바람에 별명이 생겼는데 이때 생긴 별명이 기인 열전과 71인분이라고 하죠. 특히 71인분이라는 별명은 기인 혼자 게임에서 71인분을 해야 게임을 이긴다고 해서 소년가장이라는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캐치했던 해외 스카우터 팀들이 기인을 모셔가려고 했고 네티즌들도 탈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본인은 팀에 잔류하는 것을 택했죠. 이때 한 업계 관계자가 기인의 연봉을 공개해버렸는데 3년간 최대 45억이었으며 성적에 따라 연간 최대 15억까지 받는다는 걸 말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한 팀에 오래 남아있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그만큼 대우를 받아 다행이다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모든 선수들의 연봉 기준이 기인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실제 연봉을 오픈하는 바람의 초비는 2020년 시즌이 끝나고 연봉 협상 기준이 기인의 15억이 되었으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이 작았던 LCK가 단숨에 연봉이 중국급으로 올려버렸다고 하죠. 하지만 잔류를 선택하고 나서 2020년부터 갑작스럽게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임팩트를 잃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기인 팀을 먹여 살린다고 해서 원맨 팀이라고 불렸지만 이 시기엔 기인이 팀에서 구멍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알려졌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기인을 돌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가면서 기량은 올라오기 시작했고 2021 시즌엔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죠. 지켜보는 팬은 다시 기량이 나빠질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탑라이너 최초의 만장일치로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되면서 또 다시 인정받았다고 하죠. 2017년에 데뷔해서 오랜 기간 동안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며 개인 기량은 인정받았지만 항상 우승을 하지 못했던 기인 선수는 젠지로 이적하면서 드디어 첫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파이널 MVP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 후 기인 선수는 이렇게 힘들게 우승할 줄 몰랐고 너무 기쁘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MSI에서의 첫 국제전까지 우승하면서 그동안의 저평가들을 떨쳐냈다고 하죠. 2024 월즈에서는 아쉽게 T1에게 패배 4강으로 마무리했지만 인터뷰에서 패배의 원인은 이번 경기는 상대보다 못했고 T1이 더 잘했던 시리즈라고 평가했으며 T1과 큰 경기에서 붙은 건 스프링 결승 이후 처음인데 그때는 우리가 집중력이 더 좋았다면 오늘은 상대가 더 침착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고 대답했죠. 또한 젠지는 T1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BLG는 굉장히 강한 팀이며 T1도 그에 맞게 훌륭한 팀이지만 개인적으로 LCK가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팬은 장군님의 잘못이 아니라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기인은 팬들에게 이번 시즌은 마지막에 웃고 싶었던 한 해지만 그러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시즌 내내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죠. 그러면서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인 김아랑 선수와도 친분이 있는데 직접 김아랑 선수를 초청해서 1대1 합방을 진행하기도 했고 이후 경기에 직접 김아랑 선수가 응원하러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아랑 선수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전 응원을 하러 가면 미모의 여성분들이 기인을 응원할 정도로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특히 스프링 결승이 끝나고 기인 유니폼을 입은 여성 팬들이 단체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